자, 아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에 맞추어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 형벌의 뜻을 잠시 개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그것을 자세히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보신 거고 죄를 갚되 punishing 그다음에 죄를 벌하시리라 punish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5절에도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것도 징벌하실 때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방문할 때 멸망하는 건 어떻게 멸망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방문이라고 번역하기가 힘들죠. 방문했는데 멸망돼버려. 이건 누가 이렇게? 그럼 이건 punish가 맞지 않습니까? 예, 네. 방문을 하긴 했는데 생명을 그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멸망.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우리 인간 쪽에서는 거절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뭐가 주어져 있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에 여러분 항상 이 자유의지를 잊어버리면은 갑자기 하나님은 독재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다 각 종교마다의 특이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시는 신은 이 성경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뭐예요? 강제예요. 강제. 네. 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그 방문하다는 말이 뭐더라? 파우카트. 파우카트라고 발음하는 히브리 말인데 to visit, to oversee. Oversee라는 말은 보호한다, 돌본다는 말입니다. Master도 마찬가지. 혹은 charge, 책임진다는 말. 그 다음에 care for, 돌본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 괄호를 해가지고 친근감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혹은 뭐요? 적개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두 가지 다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거는 성경 번역가들이 슬쩍 끼어넣은 것 같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뜻들은 다 뭐예요? 다 좋은 뜻입니다. 호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바카드 방문했다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였느냐? 하나님이 visited 누구를? 한나를.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방문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주께서 한 날을 뭐예요? 돌아보심으로. 돌아보심으로. 방문하심으로. 돌아 뭐예요? 보셨다. 그녀가 임신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여기는 방문하다. 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Gracious to Hannah. 한나에게 뭐예요? 은혜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됐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뭐냐 우리 한국말 성경.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방문하셔 가지고 그들의 뭐요? 고생하는 것, their affliction, 그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며 하나님을 뭐요? 경배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셔서 돌아보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뭐예요?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더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알게 된 결과로서 나오는 반응이 경배다. 우리는 자꾸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딱 보고 괜찮구만 그러면서 복을 준다. 뭐 이런 조건부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이 사람을 뭐요?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서 멸망시킨다, 죽인다.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주로 심판은 아주 나쁜 사람들을 심판해, 그렇죠? 그러면 이 심판이란 말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뭐요?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방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방문하시는 신입니다. 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방문 안 합니다. 네. 방문 안 해요.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감시만 하고 있어.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하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서
생명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때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우리를 뭐요? 방문하셨습니다. 뭘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품성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 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네,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 속에 있는 신들 중에 이런 신이 또 있어 없어? 없어. 이 예수라는 신밖에는 이런 신이 없어. 이러한 놀라운 진리에 우리는 뿅 가야 돼. 아, 그렇구나. 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야. 네.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예수를 한다는 게 특권이에요. 제가 방금 테레비를 보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무슨 테레비냐면은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소위 영어로 말하면은 멀티플 퍼스널리티라는 정신분열증의 일종인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다중인격. 맞아요. 여러 성격으로 순간순간 변해. 그래서 한순간은 뭐 애기처럼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할머니가 되었다가 어떤 순간에는 살인마가 돼. 이 새끼야 이러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걸 취재진이 다 아주 잘 찍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빙의라 그래. 빙의 현상이라 그래. 빙의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뭐예요? 귀신이 혼이지. 그러니까 혼이 여기 들어왔다네요. 그래서 수십 명의 귀신이 이 여자를 35밖에 안 된 이 여자를 하루 종일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가장 폭력적이 되는 순간, 폭력적이 되는 순간은 살인마가 사형을 당했어. 그 살인마 이름이 김준식이야. 김준식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 새끼야, 그럼 막 사정없이 상대방을 때리고 막 그래. 그러다가 또 애기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이란 것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김준식이 혼이 들어오죠? 네, 그것은 김준식이를 김준식이로 하여금 그렇게 살인마로 만든 그 악령이 김준식이의 혼인 양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속지 말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그 테레비를 보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전부 혼이 있다고 뭐예요? 하여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이 말씀이 생명이 뭐예요? 아닌 것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악한 영들이 가리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아, 김준식이 귀신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체면 술사를 불러. 체면을 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처가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제일 먼저 느낀 때가 언제냐? 그래 물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서 울어. 우리 새엄마가요. 새엄마가 들어와서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빨래를 하다가 손이 다 얼어버렸다.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 과거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성폭행을 당한 얘기 뭐 나와. 그러니까 막 이 과거에 이 행복했던 순간이 뭐요? 하도 없어. 그러다가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 남편은 뭘 모르고 이제 덜커덕 결혼을 했대요. 해놓고 보니까 이 모양이야. 그 남편이 참 그 못 보면 착해. 그 얻어 맞으면서 계속 당하면서 그 마누라를 지키고 있어. 응. 아시겠어요? 그 남편이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자기도 도망을 가려고 그랬대. 이거 뭐 며칠 되니까 이게 나타나서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빠져버리면 이 여자는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고쳐가지고 같이 살아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참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품성이야 그게. 예. 하나님이 그 여자를 좀 살려보려고 그 남자 착한 남자를 하나 골라가지고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그 남자가 거부하지를 뭐요? 아는 겁니다.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남편은 아마 그걸 잘 모르겠지. 그건 자기 생각인 줄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까지 보고 왔느냐 하면은 아니, 결과를 못 봐가지고 좀 그런데 예, 예. 결과까지 보고 오면 지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퇴마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귀를 뭐요? 쫓아내는. 그런데 그 퇴마사라는 말은 맞아요. 그게 김준식이가 아니고 뭐요? 마귀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남자가 둘이가 탁 와서 뭐 이런 지팽이를 탁 꽂고 여기 뭐 금가락 탁 하고. 그러니 김준식이 온 거야. 그 김준식이를 막 혼내줘 이 둘이가. 그 목을 졸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김준식이가 항복을 해요. 그런데 김준식이를 앉혀놓고 언제 네가 이 여자의 몸에 들어갔냐. 이제 김준식이가 이제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자 결과는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제가 추측한데 그 퇴마에 성공을 해. 그럼 너 인마 앞으로 다시 들어오면 혼날 줄 알아? 오늘처럼 또 들어오기만 해봐. 너 혼날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뭐요 마. 그럼 그 여자는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여자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좀 이따가 또 뭐예요? 성경에 그거 딱 나와 있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나갔다가 놀다가 일곱 귀신을 더 몰아다가 뭐예요? 더 들어간다 이거. 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돼서 빈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그렇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뭐요? 또 몰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뭐요? 더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탁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또 누굴 보내요? 대마사를 보내요. 아마 저 테레비 방송이 나갔으니까 아마 좀 생각 있는 참 크리스찬이 또 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면은 날 가능성이 뭐예요? 있지도 있겠죠. 그것은 그 남편이 응? 그렇게 아주 남편에게 감동했어. 아셨어? 응. 그 얻어 터지고 매 얻어 맞고 하면서도 부지런히 달래고 그래. 응? 응.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전달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 응. 자. 그래서 내가 방문 온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고 방문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을 온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 구원을 하려고 할 때 아,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뭐요? 없다. 그럴 때 그 죄인들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지 내가 저를 심판하지는 뭐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도 성립이 뭐요? 안 되고 심판한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저를 또 심판한다고 하는 대목도 나와요,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죄인이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뭐요?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자식 뭐 내가 아무리 구원하려도 싫다 그러더라. 그래서 뭐 내 뭐 집에 와버렸지 뭐. 그러니까 보니까 돼지대? 그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가서 방문 가서 걔를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한 것이나 뭐요?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구원을 못했어. 그러니 내가 뭐요? 멸망당하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품성에 맞추어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기를 거절함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였노라. 그렇게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방문해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뭐요? 심판하였노라.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그 읽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것이 빨리 알려져야 돼. 여러분 이것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일,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또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신약 성경은 괜찮은데 구약 성경은 뭐야? 이건 아니야.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웃겨. 그래서 결국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이것은 선의 하나님이요 악의 하나님이요. 악의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구약 성경을 봐라. 겁난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옛날에 선의 하나님이 있었고 악의 하나님이 있었다. 그 악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구약 성경 여호와다. 이선 하나님과 악의 하나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악의 하나님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선의 하나님을 쫓아냈다. 그래서 루스벨이 선의 하나님인데 지구로 뭐요? 쫓겨났다. 이래서 사단 숭배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엘리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댕기면서, 성당에 댕기면서, 아시겠어요?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그 사단, 그렇죠? 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전쟁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오늘날 현실에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점점 조금씩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요?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뭐요? 방문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뭐요? 괴수다. 자기처럼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했는데 예수는 결국 자기를 뭐요? 방문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요? 예, 구원. 이 죄인의 괴수 같은 사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다 재밌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주님이 뭐요? 방문하여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예.
그 제가 어정쩡하게 있으면 하나님 방문 잘 안 합니다. 죄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위기가 뭐예요? 기회라는 말이죠. 네. 위기가 기회. 네. 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직접 방문할 때 죄인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으면은 방문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 방문을 안 받아들이면 참 이거 큰 문제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을 자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뭐냐면 뉴스타트하고 똑같아. 암 일기 때는 뉴스타트 안 와. 아시겠어? 위기에 처하면 드디어 하나님만이 당신의 암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뭐요? 받아들이지. 일기 때는 하나님요? 웃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서울대학병. 하나님은 서울대학병원보다 뭐요? 둔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죄인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악해지고 또 악해져서 나중에 뭐까지 됐다? 죄인의 괴수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방문하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생명의 보호를 거부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당신의 뭐요? 사랑하는 자녀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녀들이 방문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죄인이 사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이고 결국은 품성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품성을 거부하고 이 거부는 품성의 거부는 결국 무엇의 거부이고 생명의 거부이고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위기가 온 거야? 사망의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아담을 방문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 위기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또 위기에 처한 누굴 방문합니까? 가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아담은 결국 그 방문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받아들였고 가인은 끝끝내 자기가 오해한 하나님의 품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놀라운 죄를 악행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문하셔가지고 뭐 하시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너희 새끼 가인 아벨을 죽였지 이렇게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가인이 스스로 돼요. 아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벨이 뭐요? 죽었냐? 그러지도 않고 아벨을 찾아봐도 안 보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딨냐 니야 아벨이. 마치 아벨이 죽은 사실을 뭐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이것은 하나님이 둘러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그렇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 가인이 가로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탁 튕겼어 가인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탁 튕겼어.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하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요? 더 넘쳤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또 더 지어 생명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여 마침내 사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생명의 하나님은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신다. 이게 방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히 잃어. 급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도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뭐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였으니.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그 방문이 영원한 뭐요? 이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럽니다. 내가 뭐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뭐요? 딱 대니까 하나님이 왜 그 질문을 가인에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뭐요?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피소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사람 자체는 사망이라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에서 나는 뭐를 먹을지니?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 가시원근키가 가시원근키가 자꾸 덮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마에 뭐요? 땀을 흘리면서 그 가시원근키를 자꾸 제치고 땅에서 올라오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려니까, 즉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발견하려니까 우리의 선입견에 덮여있던 뭐요? 가시원근키들 그 거짓의 세력입니다. 그 거짓을 자꾸 해치고 땀이 흘려야만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뭐요? 채소, 그게 뭐예요? 생명, 그게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자꾸 제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마에 뭐예요? 땀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뱀은 땅에 기며, 그러니까 그 뱀은 어디에 속한 존재다? 땅 사망에 속한 존재며 그 뱀은 뭘 먹어? 흙을 먹는다는 건 사망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사망은 거짓이야. 예.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란 말을 그냥 땅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그 가인이라는 형이 치는 돌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아. 스테파니 사울이 치는 돌을 맞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스테파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뭐요?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 나를 죽이는 사울을 용서하시고 꼭 구원해서 내가 천당에 갔을 때 사울도 같이 천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이 누구의 품성이요? 아, 그게 참 품성이야. 그래서 이 사울은 그날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스테판의 얼굴에 오신 나타나신 예수를 뭐요? 예수를 본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진짜 본 거야. 그때 그 하나님의 품성은 생명이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스테판의 얼굴에 뭐가? 빛이 환하게 난 거야. 그 빛을 사울은 지금까지 그런 빛을 본 일이 뭐예요? 없고 그런 품성을 본 일이 없어.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해 본 일이 뭐예요? 없는데 그날 스테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만났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방문해 주신 것이다. 그날 밤 사울은 모텔 방에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자기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생명파를 보내서 계속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스테판이 믿는 그 하나님 너 봤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제 사망파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돌로 칠한 하나님 그 진짜야. 그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서 하루 한 잠도 못 잤어.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가야 돼? 다마색으로 가서 또 그런 짓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은근히 끌리는 하나님이 누구요? 그 스테반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드디어 그래.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런 순간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뭐예요? 사오라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사울이 그날 밤 잘 자고 그 다음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잘 먹고 나무 새끼들 다마색 가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죽여야지 나무 새끼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요? 빛을 봐요. 이 새끼야 어디를 가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힘으로 제압해서 자기를 믿도록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울의 선택을 기다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네 아우 아벨의 빗소리란 게 무슨 소리겠어 이제? 네? 스테반의 기도 소리와 같은 소리. 자, 아벨은 그 형 가인의 돌로 치는데 맞아서 죽. 아벨은 전혀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돌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하나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님 좀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방문 온 것은 네 동생 아벨의 부탁을 듣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네 아우의 뭐요? 피소리라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처참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모세기. 뭐죠? 우린 대개 다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가인한테. 그러니까 가인이 뭐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 그 말은 사실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한 세력이 어느 세력이요? 땅의 세력이지. 네. 그래서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너를 유혹해서 죽였다는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인아, 네가 빠져있는 세력이 하늘의 세력이 아니고 어디의 세력이다? 땅의 세력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는 하늘을 모르고 무엇을 무엇에 거하고 있는 존재다? 땅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서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과정이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어떻게 해볼 생각이야? 가인을 좀 회개시켜 볼 생각. 그래서 호소했자, 호소했다. 너를 구원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방문 왔잖아. 너를 벌하려고 온 것이 뭐요? 아니야. 그래서 땅이, 그 땅이, 그 사망의 세력이 그 입을 뭐요? 벌려. 여기서 입을 벌리다는 말은 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에게 뭐요? 설득했단 말이야, 너를. 입을 벌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그 자식이 또 입을 벌리든 그러잖아요. 너를 꼬시든 이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너를 유혹하여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뭐요? 받았어요. 그 마귀가 성공한 거야, 그렇죠? 받았은 적.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그 마귀의 시킨 대로 네가 지금 해버렸으니까 네가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너는 이제 땅에 꽉 잡혔으니까 그 땅의 세력이 무엇의 세력이요? 저주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누구로부터 받으리니? 땅으로부터 받으리니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네 이 새끼야, 너희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 네가 땅에서 밭을 갈아도 뭐요? 이제 와, 그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수가 많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가인이 그런 짓을 하게 됐으며 그 과정, 그 원인이 뭐며 그 과정이 뭐며 그 결과가 뭐요? 뭐라 무엇일 것이라는 것까지 쫙 예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 내 품성을 그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뭐요? 이렇게 저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부디 뭐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땅으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땅으로부터라고 번역 안 했습니다. 아셨어요? 자, 땅에서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내서 오면서 내가 필요한 내가 땅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봅시다. 다른 한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여기는 킹 제임스는 뭐예요? 땅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From the 뭐예요? 땅으로부터 땅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뭐요? 내 주자. 농사도 안 되게 할 것이고 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항상 겁이 나. 또 누가 나를 동생을 죽인 아주 뭐요?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러 누가 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한 군데서 살지도 못하고 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뭐요?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죄책감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사망의 세력이 두려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줄까요? 사망의 세력은 하나님이 너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인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가만두겠느냐 해서 맨날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사단이 뭐요?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도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절대로 벌 주지 않는, 그렇죠? 벌 대신에 방문하시는 품성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로서 가르쳐 온 것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 나쁜 짓 한 놈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않고 벌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믿질 않아.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뭐요? 견딜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실은 사단이 그 가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어 내가 주의 낯을 개업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모여 죽이겠는데 그 이유는 뭐라? 하나님이 내 같은 악한 놈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 죽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사단이 주는 죄책감을 전부 누가 주는 걸로? 하나님이 벌 주는 걸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실제로 벌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 주고 있죠. 왜? 방문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방문 자기를 잃은 자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방문해 주시는 그분의 품성은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계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죄책감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몬살 농사도 안 되게 하시고 이건 굶어 죽고 이건 이 땅에서 뭐 어떤 거처도 정하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댕기면서 살도록 하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뭐요? 나에게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댕긴다고 주님의 얼굴을 뭐요? 뵙지도 못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래도 가인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오해당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무슨 지경이요? 죽을 지경이야. 이 새끼를 각 죽일 수도 없고 이놈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자기의 품성을 뭐요? 거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슨 말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가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다. 가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중한 벌을 주셨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도록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오해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의의가 없으셨다. 당신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가인이 너무나 불쌍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가인이 지금 죄가 많아야 많아요. 여기에 가인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부르짖으면서 뭐를 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 피가 나올 겁니다. 말씀하셨다. 뭐다? 그렇지 뭐요? 안타라고 성경 보세요. 그렇지 않다 있어.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는 창세기 4장 15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가 뭐요? 안다 이 자식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않다. 이 피를 토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그렇지 않다. 가인을 만약 너 가인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가인을 죽였다면 자기가 벌을 뭐요? 7배나 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또 괜찮아. 근데 이건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 뭐요?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인보다도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오해하는 사람만이 가인을 뭐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왜 살려나? 어? 하나님이 있으면 뭐요? 그 가인 같은 자식을 뭐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대신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놈의 가인 자식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겠지.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가만 놔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지옥여세가 옛날에 그랬더만. 그런 자기 자신의 뭐요? 의.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해야 돼. 미워하고 그놈들을 뭐요?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이 세상이 깨끗해지지. 이런 완전히 우리 그것은 이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의 의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오는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가인까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가인을 결코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뭐요? 죽임을 면케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를 준다는 게 뭐예요? 그 가인이 가다가 표만 내보이면 못 죽여? 그게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가인을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뭐요?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둬라.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다시 돌아올 줄 아느냐. 그래서 절대로 죽이면 뭐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성경 보면 가인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가인은 악의 세력에 시작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 가인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 가인이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호소다. 오, 사랑하는 내 아들 가인아, 네가 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어찌 너에게 형벌을 주겠느냐. 큰일 났구나. 그렇지 뭐요? 안타라고 통곡하다시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방문의 목적은 품성을 다시 보여주기 위함이다. 품성을 죄인이 다시 보면 그 품성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한 죄인은 구원을 뭐요?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방문의 목적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이 성경 어디를 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품성, 그 사랑의 품성이 쫙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하시면은 필요하시면은 여러분 저 인터넷으로 다운 받을 수도 있도록 해서 이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걸 보시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밤새다시피 쫙 했는데 예, 해도 이거를 여러분께 나누어 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시면 보람 있는 얘기죠. 알겠죠? 예. 필요하신 분은 조석훈 씨한테 예, 얘기하시면은 해주시겠습니다. 와, 떠윤이 노래 잘하네. 자, 예. 예? 칼 세이건이. 예. 아이니 이제 가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 아무 대답을 안 해줘서 칼 세이건이 그때부터 무신론으로 돌아갔다. 아, 그건 잘못 칼 세이건이 잘못한 얘기예요. 지금 이때는 가인이 나이 그 당시는 900년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인의 나이가 600살인지 700살인지 800살인지 잘 몰라. 아시겠죠? 벌써 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지구상에 사람이 엄청 많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아담의 자녀들도 가인이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아담의 자녀가 가인하고 아벨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아담의 자녀도 많아. 예. 그리고 그게 또 결혼하고 해서 보세요. 30살, 40살만 되면 애가 주릉주릉 나는데. 예.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칼 세이건이 뭘 잘 몰라서 그래. 예. 그래서 이때 많았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예.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예, 좋으신 하나님. 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빌립반이 아침 식사 이 박사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조원님들 예, 늦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이따요. 주님, 그렇지 않다라고 절규하시는 주님,
우리도 얼마나 그동안 주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 그렇지 않다가 뼛속 깊이 우리의 유전자에 와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환하게 켜지게 되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 생명파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공부 기간 동안 정말 큰 그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들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